김장배추 폭등, 가을배추 폭등, 실질적으로 김장배추가 그때 가서 김장할 때쯤 돼서 진짜 폭등을 할까요? 김장배추, 생배추 한 포기에 적당한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세 개 정도 따지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안에 거는 파리가 굉장히 꼬우면서 이거 지금 먹으면 굉장히 콕콕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야, 요즘에 뭐 금배추, 뭐 김장배추 폭등, 가을배추 폭등, 뭐 연일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장배추가 그때 가서 김장할 때쯤 돼서 진짜 폭등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김장배추가, 우리는 지금 이게 황금배추거든요. 속이 노란 거. 자, 속이 노란 황금배추인데 속을 계속 지금 한 세 번째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해갖고 이파리를 계속 땄습니다. 자, 땄는데, 자, 요렇게 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자, 김장배추, 생배추 한 포기에 얼마면 적당한 가격이 될까요? 한 포기에. 자,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이 황금배추 같은 경우는 통도 크고, 나중에 한번 속이 이제 꽉 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노란 황금배추. 이거는 이제 일반 배추보다 뭐 한 30% 정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솔바이 농원 구독자님들은 김장배추, 생배추 한 포기에 적당한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원? 3,000원? 아니면 5,000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뭐야, 뭐 당연히 많이 받으면 너무 좋고, 우리 솔바이 농원 구독자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면 좋죠. 제가 생각한 이 가격은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가격이면 적당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도 좋고 농사짓는 농부도 좋고, 우리도 지금 이거 생배추로 판매할 거를 한 2,000포기 조금 더 심었거든요. 우리 거 빼고 한 2,000포기 좀 더 되는데, 이거를 미리 예약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가서 할까요? 지금 예약 받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좀 예약 받긴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일단은 우리 배추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지금 뭐 병충해 같은 것도 제가 지금 뭐 지금까지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 꽉 찼습니다. 자, 요즘에 너무나 배추 가격 때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주 뭐 김장배추 김치 먹기 어려워요.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김치 공장 배추가 없어요. 뭐 올해 김장배추 어떻게 하나, 김장 포기할까? 뭐 한 통 배추값이 뭐 통닭 한 마리, 뭐 김장철 코앞인데 금배추 김치 대란, 올해 김장 포기할까? 뭐 이런 진짜 루머들이, 네, 우리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나 왜 진짜 이거 다 언론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을 갖다가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장배추 이렇거든요. 네, 좋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황금배추, 지난해도 우리가 이제 황금배추 절임배추를 갖다가 했지만 올해 우리 황금배추 절임배추 이거를 가격을 지난해나 예약을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받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은 경우, 같은 가격, 아니면 이제, 이달 말이 넘어가면 한 3,000원이나 한 5,000원 정도 더 이제 올려서 예약을 받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배추가, 김장배추가 전국적으로 심어져 있는 게 지난해보다 가격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좀 재배 면적이 줄었다 해요. 그 다음에 이상 고울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어놓고 지난번에 이제 폭우가 오면서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피해를 봤다 그랬는데, 그래도 김장철에는 실질적으로 뭐 폭등, 김장 포기하게 이런 거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금 절임배추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김장 절임배추 지난해 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일단은 예약을 받고요. 요거 지나고 나면 한 10월 말,
10월 말 지나고 나면 11월부터는 아마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박스당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올해 김장배추 때문에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금배추 뭐 여러모로 했던 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김치, 김장, 배추를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배추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김장배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 저는 장담합니다. 자, 일단은 황금 절임 배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000포기 이 배추는 생배추로 판매하는 거 요거는 진짜 제가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고요. 절임 배추는 지난 예약을 했을 경우에 지난해 가격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예약 주문서를 남겨놓을 때가 그거 보시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솔바이 농원입니다. 김장배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솔바이 같은 우리 같은 농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황금배추 7만 평 심었어요. 7만 평 심은 황금 절임배추를 갖다가 작년에 똑같은 가격에, 그 다음에 예약할 경우에 지난해랑 똑같은 가격에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속에 우린 제법 많이 샀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배추 한 두 개, 세 개 정도만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도 나중에 김장 속 꽉 차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안에 거는 이파리가 굉장히 여기 두꺼우면서 요거 지금 먹으면 굉장히 콕콕하거든요. 지금 비쌀 때 지금 금배추잖아요, 금배추. 자, 이때 드셔야 진짜 맛있는 배추를 갖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자, 어떠세요 속이? 너무 노랗죠? 우리는 지금 이거 쌈배추를 갖다가 하우스에서 쌈이 모자라서 여기를 지금 따서 쌈배추랑 같이 무듬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따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거를 한 두 개, 세 개씩 따주는 거예요. 자, 두 개, 세 개씩 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아까 끊어졌어. 너무 아깝다. 보래야 돼. 자, 이렇게 세 개씩 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죠, 완전히. 나중에 가서 속 꽉 차는 데는, 김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속이 지금 노랗게 꽉 차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김장배추가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뭐 얼마가 비싸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작황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김장배추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김장철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따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죽은 게 있죠. 그래도 뭐 워낙 지금 배추 상태가 최 A급 상태라서 정말 최상급이죠, 최상급.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